자,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의 핵심은 손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하여 쩐주. 한 100억 정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쩐주가 오늘 방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저게 뭐 공동정범. 예. 안 됐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사들은 바꾸지를 못해요. 팀을 못 바꾼다고. 이 사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원래 도이치모터스 저 주가 조작범을 유죄로 향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거를 공소장 변경하면서까지 그 검찰이 선모 씨의 유죄를 받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더해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도이치모터스에 있어서 저게 굉장히 보수적 평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2차 조작 사건은 김건희가 주범이에요. 주범인데 손모가 돈만 됐는데 주가 조작인 거 알았다는 뜻이에요. 저게. 근데 도이치모터스 23억을 얻었던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사건은 전문가들이 보면 다 주범이 김건희 최은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선모하고 김건희 최은순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조 혐의가 인정됐어요. 저 방조란 말이 굉장히 봐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저 속보가 나오니까 이 방송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김건희 감방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되게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는 사실 이 재판과 상관없이 김건희는 주범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새연날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가 조작도 해봤던 사람 경험자로서 누가 봐도 김건희는 김건희 계좌 맨 처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권오수와 특수관계다. 잠깐만 이 위원장님. 네. 공소시효 지났죠. 아 당연하죠. 그리고 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네, 괜찮은 거예요. 아, 네. 잠깐만 두 분한테 마이크 좀 띄워주세요. 너무 가깝게 되고 있어.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네. 자 계속. 그러니까 김건희와 권오수와는 특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김건희의 서울대 그 경영대학원 수첩에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이사로 근무했던 이력도 있죠.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땐 이건 내부자 정보 거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국민들은 김건희가 뭐 12시에 뭐 8만 8천 원 때려줘요. 이런 모든 통화 내역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권 계좌 거래는요. 10년 보관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가 매매했던 걸 보면 아 이건 김건희가 주범이다. 저는 무조건 빼박으로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왜 방조죄 손모 씨가 방조죄 혐의를 인정받았다고 왜 우리가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쨌건 간에 요거는 이제 구조가 어떤 거냐면은 최대한 주범이라는 그러니까 정황은 있지만 그것을 김건희가 권오수 등과 이종호 등과 해서 했다라고 하는 뭐 증거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방조로 봐도 유죄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심적으로는 알잖아요. 이거는 그 2차 조작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를 위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김건희 모녀만 23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어쨌건 간에 손모가 유죄가 나면 김건희도 유죄다라는 그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는 문제는 이거는 검찰이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내일 따로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명품백만 면제부를 받으면 김건희는 뭐 홀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명품백 면제부 받은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수심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설사 저 면죄부가 불기소를 권유한다고 해도 저게 저걸로 끝나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의혹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가 사과 없이 공개 행보하고 있다. 사과라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적 감정에서는 불편하죠.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오늘 누가 그랬더라? 연예인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자숙기간이 있잖아요. 님이 하루가 멀다고 국민들 조롱해볼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봐봐. 그래갖고 공개행보 했던 게 저거 아니에요. 기시다 부부가 오니까 아유 사진 꺼라지 하거나 야 외국의 정상 부인이 왔으면 아 나 씨
저거는 약간 좀 그저 몰카 컨셉인가요? 다음 또 안 쓰겠다고 기어 나온 청와대에서 또 가가지고 먼지 털어내고 거기서 만찬하고 지랄 이연병을 하는데요. 여러분 공분 일으킨 사건이죠. 지금 저 자살 예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포대교 가가지고 뭐 어찌고 했던 저게 언론들 헤드라인 다 저런 식이에요. 내가 정권 잡으면 저거는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김건희가 직접 했던 말이고 민간인 김건희 대통령 인세는 계속된다. 여러분 사진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관이죠. 저게 뭐야? 그다음 김건희가 지금 뭐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는 장면들이잖아요. 야, 씨, 야,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의 행사잖아요. 아니 지금 명품백 사실상의 뇌물을 받은 자가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나 자살 방지할래. 물론 저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적 감정에서는 야, 좀 심하게 나댄다. 그리고 김건희의 저 나댐에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시 순찰이라고 합니다. 지가 뭔데? 그러니까 저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야, 네가 뭔데? 님이 뭔데? 이런 식으로 다 너는 일반인이야라고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언론에서 저 사진은 화보라고 지칭하던 네. 화보. 저거 보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김건희가 했던 말이랍니다. 난간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네요. 다음에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의 추가 작업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님이 뭔데? 너 뭐 돼? 우리가 김건희를 공직 후보자로 투표한 적 있습니까? 아니 선출되지 않은 자 그럼 권한 없는 자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 그게 국정농단 아닌가요? 그리고 전날 마포대교 지나가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벤이 7대인가가 아주 그 막았다고 합니다. 차가 엄청 막혔대요. 예, 그래서 차가 엄청 막혀서 혹시 윤석열이 왔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가 가서 저렇게 대통령이 하고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좀 개선하기를 당부할게요. 이거 조치해 주세요. 개선해 주세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게 아닌가 저쪽 실드로는 뭐 자살 예방 뭐 관련해서 뭐 김건희가 그거 관심사항 중에 하나라고 쉽게 표현하신 거니까 김건희 대통령의 이제 주 관심사항이어서 그렇다라고 실드는 칠 수 있겠지만 국민적 감정에서 중대 범죄 혐의자거든요. 동영상이 나와버린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김건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심이 같은 거를 요식 행위로 열어가지고 무혐의 비슷하게 뭐 이렇게 권고가 나오니까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예인도 무슨 무리를 일으키면 몇 년 쉬었다 나오는데 이런 짓거리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살 예방? 김건희 때문에 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명품백 사건 무마하려다가 권익위 간부가 돌아가셨잖아요. 사람 뻔뻔한 거죠. 만약에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면 내가 갖는 트라우마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내가 갖는 트라우마 막 악몽도 꾸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명품백을 덮으려고 권익위에 정말 성실하던 공무원 국장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저지랄을 합니까? 자살 예방이요? 이건 좀 아니죠. 보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허허. 대통령실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이날 화보 사진이 18장이더라고요. 예. 18장. 하필이면 시발장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비난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업가 김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 됐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 과도한 폭력이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전 여기에 더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나와가지고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 조에만 충실하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당히 수사받고 감방에 들어가는 걸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고요. 언론들이 일제히 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대통령 행세. 아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V0, V2라는 얘기가 한간에 떠들다 보니까 그걸 좀 증명하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불과 이틀 전에 국회에서 나왔어. 영부남 김건희 대통령 V1 얘기가 나왔는데 보란 듯이 진짜로 시찰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보란 듯이 사실 지 남편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석 전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의장이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상하게 민주당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장 병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장 병. 그러니까 저 이유가 뭐였냐면 의료 대란에 먼저 국회 차원에 대응하자. 근데요. 동의를 못 하더라고요. 원식 의장님.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저 의료 대란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근데 오늘 결과물도 그런 거지만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선모 씨의 방조 혐의 정도 인정됐으면은 어차피 검찰이 수사 못하니까 요거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날짜가 오늘이었던 거죠. 12일. 오늘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했던 세 개 다 통과 못 시켰잖아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25만 원. 근데 이거를 의료 대란이 먼저라고 저거를 해서 이거는 하지 맙시다.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회의장 병이라고밖에 설명이 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석 연휴인데 그러면 이거 상장하게 되면은 국힘당이 필리버스터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안 하셨다라는 게 뭔가 쉴드를 쳐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막 그 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분노를 하니까 그렇게 쉴드를 쳐주시는 분이 계신데. 보도가 있긴 했어. 뭐냐면은 전해들이 아니 김건희 특검인데 필리버스터 안 하겠어요? 대통령보다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들은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환호했다는 보도가 있긴 한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의료 대란을 먼저 수습하자. 실제로 국회가 해서 뭔가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의사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 그래서 어제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정청래 위원장 기자회견문 뭐 딱히 읽어드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노하신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추석 전에 본회의에 올리려고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했던 거를 갑자기 야 우리 의료대란 대응이 먼저야. 아,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최근에 기자회견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도 처음 봤고요. 배석 자체를 전 처음 봅니다. 그리고 법사위, 과방위, 동지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 저는 좀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다. 추경호가 지금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19일이면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 일주일 후예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이 분노의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글도 쓰고.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날 저거 통과 안 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는 이렇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19일 날 통과가 되겠네. 26일 날 해도 되는데 왜? 근데 요거랑 또 무슨 공소시효라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리적 짜고치는 고스톱의 측면이 있기는 해. 19일 날은 무조건 통과시켜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국민적 공분이 아니 의료 대란을 먼저 뭐 해결할 방법도 없지만 하면은 김건희 특검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이해되세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잖아요. 핑계가 이상하잖아. 아니, 지역화폐법하고 의료 대란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국민들한테 추석 밥상에 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만 원 주고 싶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맡고 있대. 지금 그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 뇌물 이거를 밥상에다 올려놓으려고 엄청 했잖아요. 그것도 전사위야. 전사위. 전사위. 너무해 해도. 일명 X사위. 어? 아유. 아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장 병밖에 안 돼요. 아니 의도를 알겠다니까요. 문제는 있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막 외계인이 쳐들어온 시대야. 똘똘 뭉쳐야 돼. 나는 민주당 아니고 무소속이니까? 왜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5만 원이든 최혜병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통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 그럼 그것들이 추석 밥상에서 야, 김건희 이번에 또 무슨 조카주자 뭐 방조염이 뭐 선모가 무슨 뭐 유죄 났다 그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밥상에 풍부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밥상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의원식이 민주당 출신인데도 이거 통과 안 시켜줬대. 보도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당 출신인데 너무 폭주하니까 안 시켜줘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무 감각 이래도 돼요? 뭐 그러니까 어떤 깊은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 뭐가 답답하냐면 막 밀어붙이고 막 요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너무 잘하고 막 하고 있는데 김확 빼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들고 있고 우리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박병석, 김진표 그 답답한 고구마 100개 먹은 당 그 답답함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답답하게 만들어주시네요. 아니 지금 지난번 국회 때 법사위 다 양보해갖고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법사위 우리가 가져왔는데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국회 팍팍 잘 돌아가고 합의도 팍팍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풍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검사 탄핵이 기각된 데도 역풍이 없어. 그럴 때 왜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지난 2년간 진짜 제가 생각하면 맨날 중도 타령해가지고 아 정말 답답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병인 거야. 이건 그런 거예요. 뭐 원시 의장이라고 통과 안 시키고 싶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야.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뽑아놓은 거잖아요. 민주당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장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소속 국회의장만 되면은 내가 국회의장이야를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난 이런 게 분노스러운 거야.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중립시키고 있어. 같이 싸워야지. 아니 저는요 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보수 정권이라면 저희가 또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냥 정권입니까? 무도한 폭정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아 저 좀 답답하면 답답해. 자 답답해도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자 19일 날은 무조건 통과는 되겠다. 근데 추석 밥상에 올리지 못하는 건 좀 아쉽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야 김건희가 봐봐요. 국회를 들썩들썩 하잖아요. 김건희가 논란을 안 만들려면 나 같으면 숨을 것 같거든요. 안보이와 남편한테 좋은 거니까. 남편한테 여러분 우리가 여론조사를 맨날 분석을 해드리지만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 내가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한 건 대한민국 최초일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기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가깝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끄러운 짓 하면 보수 지지층이 숨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니까. 그 구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디폴트값, 기본값의 지지층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통상적으로 지지율이 올랐어요. 왜? 주위에 최근에 이슈가 부끄러운 게 없거든. 근데 윤석열이나 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응급실 대란이나 친일 문제 같은 거, 또 뭐 경제 안 좋은 거, 독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때는 보수 지지층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건 아니지 싶어 갖고 지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나대면 보수 지지층들 특히 극우들은 야 우리 여사님이 진짜 막 자살 예방에도 관심이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숫자의 두 배, 세 배의 사람들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극우 지지층한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나는 명품백 받은 것도 아니고 주가 쫙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쪽에서 막 그 선동돼가지고 음모로 나를 때리지만 나는 진짜 멀쩡한 사람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정치인들한테 그 조언할 때 좀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뭔가 논란이 있을 때 숨지 마라.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존재를 발현해야 그거랑 똑같은 전략인데 결국 윤석열 지지율이나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 김건희가 나대면 한 명이 더 지지할 수 있는데 김건희가 나대면 10명이 지지를 철회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한동훈이 당대표 된 이후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둘이 경쟁하는 거야? 한동훈 대표한테 좀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런 얘기는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이게 왜냐하면은 야 한동훈 요것도 나 되는데 나라고 이거 못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대선 나오겠네요. 경쟁하겠네요. 아니 서로 경쟁을 하면 사실은 총선 기간 중에서도 뭐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문제도 있고 뭐 사과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총선 기간 중에도 치열하게 공천 관련 경쟁을 했고 이후에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온 거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턱대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네요. 예.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엎드려 버쳐 해놓고 너는 당대표고 난 대통령이야 이거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이거. 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 그 문자 씹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총선 때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그 전에도 한동훈이나 한동훈 부인 같은 경우는 김건희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 갑자기 어떤 동거하던 여자랑 뭔가 논란이 되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검사들이 동반해서 부부 동반해서 모임에 김건희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거지. 진은정한테 대한 일종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복수심일 수도 있고 어쨌건 한동훈한테 넌 단대표고 난 대통령이야 이거 하는 것 같긴 하다. 야 김지호가 많이 컸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연찬에 가서 제가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야 김지호 이제 정치해도 되겠어. 자 1부 마치고요. 저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표현해 주셨는데 자 불사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 하셨습니다. 불사님은 새날 운영진 아니시지만 저렇게 열심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다음에 김형님 새날 식구들 존경합니다. 중국에서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 감사해요. 아, 중국에서 자 인포레이터 싱규 아리스님 추석 기념 휴전 협잡직 여기 이제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석준님 총선에서 그렇게 밀어줘도 국회의원들끼리 선민의 식자라서 우원식 찍었죠. 국침 때문도 있지만 민주당 내 고인물 때문에라도 국회 그리고 지선 임기는 3년이 적당합니다. 빨리 끝내라는 거야 지금. 나 선거 여러분 치르기 싫어요. 아, 그 선거 때는 너무 힘들어요. 총선이나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겁날 정도라니까. 어휴. 흑석 돌림. 추미애를 두고 의원식을 국회의장 만들어 놓은 민주당 의원들 사과하고 반성하셔야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잘하고 있지 않나 우겨 대면 당원 입장에선 기분 참 더럽습니다. 당 분위기 좋아서 말 안 꺼내고 있을 뿐이죠. 그치. 민주당 역시도 의원이 주인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이야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의장 평 거치셔야죠. 치료제는 없나요? 네. 최소한 국회의장이 내 주관대로 할 수 있어야죠. 눈치 보고 민주당 힘을 까먹고 존재감 과시하고 나 국가세율 2위야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좀 싫은 거고요. 자 의료 대란 먼저 해결이라니요.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시면 내가 인정해드릴게 진짜로.